안녕하세요. 연목구리입니다. 어제 4세대 소렌토의 두 번째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 촬영장에서 실차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신선한 맛은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기아차의 공식 티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동 중에 급하게 티저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 미처 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티저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이근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연목구름의 해석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신차가 출시되기 직전에 제 경험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한편으로 무척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부 디자인 특징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최근 출시된 셀토스와 K5에서 봤던 혁신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색상으로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유사한 느낌이죠? 일체형으로 연결된 디자인과 그릴의 형상 등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의 두 번째 특징은 디테일이죠. 기역자 형상의 주간주행 등은 기아차는 타이거 아이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표현력 하나만 바뀐 것인데 뭔가 좀 더 감각적이면서 심미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피터 슈라이어가 만든 타이거 노즈가 호랑이 코죠. 타이거 페이스로 한층 발전했는데요. 타이거 페이스 안에는 타이거 아이라인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그동안 디자인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표현력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나중에 타이거 마우스와 같은 디자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후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통통했던 3세대 이미지를 버리고 예리하게 다듬어진 한층 대담한 느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세 군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입체감을 주면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입체적이면서 와이드한 느낌의 테일게이트와 버티컬 타입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마치 중형 SUV가 아닌 대형 SUV를 보고 있는 것처럼 대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번호판 아래에 삽입된 소렌토 레터링은 후면부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높이면서 심심한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하단에는 페이크 머플러 디자인이 한 줄로 서로 연결된 세련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소견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볼륨감과 입체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양한 선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복잡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을 보셨는데요. 실내 디자인도 보셔야죠. 운전하는 동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위장막 차량의 실내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죠. 위장막 사진은 K5나 더 뉴 그랜저,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된 GV80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항상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차로 공개된 이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사라지죠. 어쩌면 외부 디자인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요. 실내 디자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렌더링을 보면 실제 차량을 보고 렌더링을 그린 것 같은데 뭔가 한층 잘 정돈된 느낌입니다. 다만 새롭게 디자인된 실내 공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송풍구 디자인은 여전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특히 운전석과 주석, 양쪽 좌우에 2개,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 2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개의 송풍구가 제공이 되는데요. 4세대 소렌토에는 2배인 총 8개로 늘어난 송풍구 디자인 때문에 눈에 더욱 띄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큼지막한 송풍구의 이미지는 터프한 느낌인데요. 내비게이션과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하이테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새로운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예전의 말로 표현하며 이러한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죠.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조화롭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외부 디자인을 잘해서 제가 기아이스 디자인, 디자인이스 기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실내 디자인도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은 기울기가 적용되어 있죠. 사용할 때마다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의 핵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이 모여있는 기아 콘솔 디자인은 현대차와 달리 다이얼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전자식 변속기로 버튼식을 제공하죠. 장시간 사용해 봤는데요.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일한 전자식 방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이얼식의 경우 오작동을 줄이고 버튼식 대비 직관적이기 때문에 버튼식과 다이얼 방식에서 고민하신다면 기아차가 적용하고 있는 다이얼식 방식이 감이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디자인도 칭찬했으니 단점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실내 디자인은 송풍구를 감싸고 있는 재질이 메탈 느낌인데요. 크롬인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 본다면 고급감이 어떨지 실차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짧지만 서로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가 공개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산타페와의 비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구기성 기자님의 산타페 예상도와 소렌토를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소렌토가 출시가 되고 두 달 뒤에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 두 차량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서로 닮은 부분이 많은 차량이죠.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라면 소렌토는 뼛속부터 디자인, 제원, 파워트레인, 공간성 등 모든 것이 100% 변경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산타페는 좀 다른데요. 산타페의 경우 기존의 디자인을 재해석했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풀체인지급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수치로 표현해 본다면 70% 부담 80% 수준의 신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라고 표현한다면 신형 소렌토는 비닐도 안 뜯은 뭐 신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이미 조금 사용해본 리퍼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신차를 대표하는 첨단 기술도요. 일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고하시면서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 것이 후회가 없겠죠. 두 차량 간의 세부적인 비교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가까운 시일에 두 차량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에서 최근에 확인된 7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라인업인데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조합이 되고요. 2.2 디젤 URNG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총 3종이 출시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3가지 엔진이 출시가 될 것 같고 이후에 뭐 상품성 변화 또는 연식 변경 등에서 3.5 자원흡기나 터보 엔진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수출력이나 연식 변경 등에서 추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부분입니다. 6단과 8단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6단 변속기가 제공됩니다. SUV를 상징하는 디젤 엔진은 새로운 UR 엔진 2.2 엔진이 제공되는데요. 8단 습식 듀얼 클러치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듀얼 클러치의 장점 많죠? 효율이 높고 빠른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장점도 많지만 빠른 변속과 높은 토크로 인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산 승용차 일부에 적용이 되었었죠. 기존의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대비 습식으로 적용되면서 허용 토크가 훨씬 높아졌죠. 또한 변속도 빠르고 동력 손실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소렌토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구성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해야 되겠죠. UR 엔진의 세부 스펙은 현재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소 200마력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단 변속기와 3세대로 개선돼 플랫폼까지 결합이 된다면요. 디젤도 제법 괜찮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엔진이면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얼마나 될까요? 큰 덩치를 자랑하는 현행 소렌토 가솔린에서는요. 리터당 1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좋은 연비와 힘으로 선택하는 디젤의 경우 가솔린보다 한참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데요. 리터당 13초 8km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괜찮은 수치였죠. 그렇다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연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에 의하면요. 연비는 무려 리터당 15.3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수치죠. 가솔린보다도 60%가 더 높은 수치고요. 연비가 좋은 디젤보다도 10%가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죠. 앞으로는 디젤보다는 연비가 높은 SUV 하면 디젤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공식은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1900km에 가까운 중형급 SUV인데요. 15.3km의 연비는 사실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향 능력을 결정하는 MDPS입니다.
어떤 타입이 제공될까요?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컬럼 타입 CMDPS라고 하죠. 핸들과 가까운 위치에 모터가 제공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가형 차량에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반면 렉타입, R타입이라고 하는데요. RMDPS는 컬럼 타입 CMDPS 방식과 달리 조향축에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좋은 조향감을 제공하죠. 특히 긴급 상황에서 조향을 하게 되면 빠른 반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스포츠 타입의 차량에서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더 좋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엔진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컬럼 타입 MDPS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그동안 차별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4세대 소렌토에는 렉 타입 R MDPS 방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혁신적으로 변신한 4세대 소렌토와 찰떡 궁합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3세대 플랫폼이 국내 SUV 중에서 두 번째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 차량은 지난달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에서 쿠륜 기반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죠. 뭐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4세대 소렌토의 경우 전륜 기반으로는 당연히 처음 첫 번째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자동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은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도 산타페 플랫폼 영상에서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위와 링크로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격 스마트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최신 차량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리모컨을 통해서 차량을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넥소처럼 뭐 평행주차나 직각 자동주차가 되는 기능까지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K5나 소나타 등에서 보셨던 보급형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히든 와이퍼와 풋 전동 트렁크 기능이 제공됩니다. 4세대 소렌토의 리어 윈도우를 보면요. 와이퍼를 찾아볼 수 없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리어 스폴러 역할을 제공하는 보조 브레이크 등 바로 아래에 와이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1억이 넘는 레인지로버나 초럭셔리 브랜드 차량인 컬리넌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히든 와이퍼가 4세대 소렌토에 제공됩니다. 여기서 감동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트렁크 아래에 발을 밀어넣으며 트렁크가 열리는 풋 전동 트렁크 기능이 제공됩니다.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SUV인 GV80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인데요. 한마디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6인승의 경우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데 이 부분은 중형 SUV 중에서 최초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아빠가 가장 선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빠가 2열 독립 시트를 이용할 경우는 많지 않겠죠. 하지만 답답한 차량 안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된다는 점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4세대 소렌토의 컨셉은 중형뿐만 아니라 대형 SUV 구매층까지도 소구할 수 있도록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렌토 풀체인지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